법무부 성희롱 성범죄대책위원회 발족 및 장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서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간의 성폭력 성희롱의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여 적절한 처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성폭력, 성희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제도 구성책을 깊게 고민하겠습니다.